네, 이번 시간은 스피드 퀴즈입니다.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 설명을 듣고 누군지 맞추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. 얼마만 될까? 얼마만 되겠냐? 사채업자. 정답입니다.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영길 씨가 데뷔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. 영길아, 엄마 여기 사거리에 있는 커피숍이야. 일로 좀 와. 자기 우리 아들 한 번도 못 봤지.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 거야. 엄마! 엄마! 이 동네 왜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많아? 그러게. 가자. 왜? 아들 온다며? 나 아들 없어. 가. 무슨 말이야? 엄마! 엄마 어디가? 역시 엄마 갔어요. 그때 엄마가 모르는 척해서 굉장히 서운하셨다면서요. 네, 근데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은 모자지간인지 압니다. 네, 모자지간인 걸 알 수밖에 없는 게, 네,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네, 이쪽이 이제 영길 씨, 이쪽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키가 되게 크셔요. 예. 저기요, 이쪽이 저예요. 아, 이쪽이 저. 아, 그 어머니? 네. 어머니가 그럼 니글니글 행사 대신 가신다는 게 사실이었네요. 그런 적 없어요. 살 한번 붙여봤습니다. 네.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영길 씨가 군대 신병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. 아, 우리 신병들. 야, 신병 중에 여동생 있는 사람이 때문에 누구야? 저 있습니다. 대가리 박아. 죄송합니다. 영기 씨, 죄송합니다. 아니, 저희가 끝났어. 일어나세요. 실제로는 영기 씨가 남동생 한 분이 계시거든요. 여동생이에요. 제가 그때 봤던 분이 여동생. 그분이 여동생. 어떻게 시상해. 죄송합니다. 저한테 사가지 마세요. 아, 여동생도 죄송하고.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영길 씨가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. 아, 영길 씨 부킹 한번 가실게요. 아니, 무슨 남자가 부킹을 가요. 아, 요즘 그런 게 없어. 영길 씨 팬이라고 난리 났어 지금. 아, 그래? 빨리 가실게요. 영길 씨 들어갑니다. 안녕하세요. 영길 씨. 아, 네, 안으로 들어가세요. 네? 벌써 나오세요. 아, 여자들이 별로예요? 아, 그래요? 다른 방 가실까요? 아, 됐어요. 아, 네. 자, 영길 씨. 네. 그때 영길 씨 때문에 그 나이트 웨이터들이 명함을 다 바꿨다면서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부킹 100%에서 부킹 99%로. 그런 적 없어요. 살 한번 붙여봤습니다. 다음 주에는요, 영길 씨가 동물원에 물개쇼 보러 갔다가 물개로 오해받아서 정어리 얻어먹었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적 없다고요. 맛있었어요? 비려요.